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이 욕은 욕설의 준말입니다. 이 욕은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라가라는 말이 욕이랍니다. 욕. 그래서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은 홍해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다는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형제하고 욕하다 보면 싸우게 되고 싸우다 보면 재판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욕이 심하면 폭언이 되잖아요. 폭언이 되면 그것도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폭언이 언어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고소하면 그것도 고소가 되는 거예요. 정도가 약하니까 벌금형 받고 나오겠죠. 그래도 하여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번 주 욕설에 관한 성경 암송 구절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청년부, 장년부가 다 똑같습니다. 이유는 욕설에 관한 선구가 딱 한 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절을 외우면서 아, 예수님이 욕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욕을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라는 거예요. 욕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아내를 상대적으로 아주 상습적으로 또 폭행과 폭언을 한 H씨가 있어요. 그 사람은 친인척들에게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퍼부대고 가족들에게도 막 욕설을 퍼부대가지고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로 치부했습니다. 정신병이 걸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욕을 많이 하냐 할 정도예요. 근데 그 본인은 그 욕을 해서 상대방을 길을 꺾는 거죠. 제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가면서 사고를 쳐서 여러 번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했답니다. 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낸 적도 있답니다. 평소 H씨는 맥주병으로 아내를 머리를 내리치기도 하고 선풍기 전기줄로 목을 조르기도 하고 천 기저귀로 손발을 묶고 이발에 재거를 물린 뒤 온몸을 폭행하기도 하고 또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부엌칼로 이렇게 이렇게 그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특정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아내와 자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에 이혼을 요구해서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했고 그 접수한 것 때문에 또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큰딸을 차로 납치한 후 흉기를 가지고 협박하며 3시간가량을 질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답니다. 그는 그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게 되었답니다. 자기 속에 감정이 일어나면 욕을 참지 못하는 급한 그 성격 때문에 그는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큰 사고를 쳐서 결국은 가정도 파탄이 나고 감옥살이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내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과 욕설은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사람은 인격장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 장애만 장애가 아니라 인격장애도 상당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욕을 하는 사람은 비인격자라는 거죠. 또 무식한 사람이고요.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말로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욕을 막 심하게 상대방을 막 귀를 꺾어놓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는데 그게 언어 살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거죠. 상대방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며칠씩 좌절하고 낙심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하는 것은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나도 욕은 절대로 안 해야 하고, 욕을 하면 자신 인격도 더러워지지만 상대방이 받을 상처를 생각해야 된다고 깨달았습니다. 실천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욕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목사로 사는 한 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욕을 안 하지만은 앞으로 더 굳게 결심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실천도 해보고 또 깨달은 점을 일기도 써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심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욕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더 깊게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또 반성도 해보겠습니다. 자, 교인 복음은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책에 있는 내용대로 그것을 쭉 한번 읽고 그걸 암기해보고 그걸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욕설에 대해서 한 과목을 읽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욕을 안 해야지 하면서 실천해 보면 점점 자신의 마음과 인격이 성숙해져서 욕을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이렇게 하나씩 인성 교육을 받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올바른 것이 심어지게 되고 하나씩 조금씩 고치다 보면 바른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 말씀들이 좌우명이 돼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